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 장 관심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남김없이 쏙쏙 여러분들께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모습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실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럼 환율이 조금 안정권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242원, 43원 정도 나타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내려가면서 환율이 1233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보면 환율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다시 조금 안정성적인 측면으로 조금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컸던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그런 변동성 자체가 조금 줄어들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안도랠리가 조금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고, 오늘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을 하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 보안법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 중국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더 이슈가 되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슈가 되면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었는데 이것을 해제를 했죠. 해제를 하면서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제하고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1번 얘기도 마찬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들이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저 PBR주, 그리고 청산 가치가 상당히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반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환율에 대한 측면, 그리고 그 환율을 결정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금리는 매달마다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고, 지금 보시면 총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번. 총 아홉 번에 대한 금리를 결정할 수 있고, 자, 우리가 5월 28일 날 또다시 금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이후에 6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할수 있는 날이 없고, 그 다음에 7월 달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추경에 대한 확대 편성, 그 유동성 확대뿐만이 아니라 전일 중국 같은 경우에 위안화 절하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요.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증시를 올려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에 따른 부분이 선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인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5월 달에 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은 환율을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괜히 우리나라만 수출에 대한 불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2분기와 3분기는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비수기가 바로 2분기와 3분기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금리 인하로 하는 것도 저는 주가를 올리는데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미국은 기업에 대한 활동이 감소하고 있고, 높은 실업률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초기 대비해가지고 경기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거기에 보안검 색대를 통과한 여행객 수가 5월 24일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해요. 그러니까 4월 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얘기고, 자, 유럽 국가들은 점진적인 경제에 대한 재개방을 하고 있고, 단계적 규제 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 PBR주가 이에 따른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저 PBR주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면 우선 조선주가 또저 PBR주가 되죠. 그러면 조선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재무제표가 안 좋은데. 뭐 마찬가지로 저 PBR로 따지면 0.5배입니다. 0.5배. 상당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철강주, 포스코 잠깐 볼까요? 자, 포스코도 지금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PR 밴드로 따진다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0.33, 0.33. 자, 그럼 우리가 현대제철이 0.15입니다. 요거는 앞서서도 요 시간을 통해서도 몇번 소개를 해 드렸었죠. 그만큼 저렴한 가격대다. 저렴한 가격대다. 지금 이번에 상승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상승이거든요. 확실히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업 말고도 우리가 정유업종들, 그럼 오늘 SK이노베이션 많이 올랐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0.53. 자,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0.37. 자, 기아차 0.42. 우리가 1로 기준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0.8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8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산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고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위주로 상당히 오늘은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0.8%, 0.6% 상승에 그쳤지만 지수는 1.7%를 올릴 수 있었다. 자, 그만큼 2000포인트를 넘는데 지금까지 낙폭과대가 상당히 컸던 종목군들로 반등을 붙일 수 있었다는 거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이런 상승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2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좀더 시세를 낼수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부진하더라도 안 움직이더라도 횡보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지금 좀더 시세를 붙이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철강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철강 금속 업종이 중국에 대한 가격 인상이었죠. 하지만 철강 업종이나 금속 업종이 꾸준한 상승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많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폭과대가 더욱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빠진 종목은 오르고 오른 종목은 좀더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빠진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도 물론 좋지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세를 올려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이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에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어제도 제가 사실 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유튜브 헤드라인이 바로 그린 뉴딜 정책이었죠. 그만큼 그 분야가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고 주도 패턴을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또 하루 만에 또다시 오늘도 상승을 크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6월 초에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기차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2020년 1월 달에 우리가 유럽에 대한 전기차 판매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경제 재개 시에는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이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고, 자, 테슬라는 중국 공장을 가동을 해서 원가 경쟁력이 대폭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전기차 판매량도 급속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월 달에 전기차 판매 건수에 대한 증가 그림이 뭐냐? 그때 우리가 보셨던 그림입니다. 자, 요걸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을 건데요. 독일이 1월 달에 138%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전기차 판매 건수가.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160%가 증가했고, 영국도 145% 증가했어요. 이탈리아도 490% 증가했습니다. 물론 대수 자체가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독일이 16,000대, 프랑스 10,000대 이런 식으로 월 전기차 판매 대수 나오는데, 중국은 한 달에 얼마 나와요? 33만 대, 이렇죠. 이게 중국은 우리나라 규모가 다른 거예요, 이미.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성장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니즈와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잠깐 쉬어가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더 경제가 재개된다는 것은 꾸준한 판매가 다시 한번 더 정상궤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모습이었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일 첨보를 같이 한번 봤었는데, 첨보도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장중에 14%가 급등을 보였어요. 그냥 차트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갇혀져 있던 자리에서 한번 뽑아내는 자리였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 SDI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를 가면 38만 8천원대를 돌파해서 올라왔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41만 4천원으로 다시 한번 시세를 뽑아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LG화학을 볼 때 제가 전 고점, 이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한다 했죠. 그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 그림 만들면 이거 이렇게 밑으로 안 빠집니다. 이 정도 그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우겨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마찬가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돌파하고, 전고점을 지금 딱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라 했습니까? 신고 간다 했죠? 이거는 40만 이상까지 충분히 갑니다.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공정장비 관련주들도 오늘 대부분 다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꾸준하게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져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자,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수소차 관련주들도 이슈가 됐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바닥에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 이 종목을 보셨었죠?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더블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반등이 좀 이루어지는데, 이런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전기차 분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작해 18년도 1년 동안 올랐고, 2019년도 1년 동안 또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새로운 궤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그 중에서도 공정장비를 좀 더 눈여겨보자. 왜냐, 캐파가 증설되면 결국 이런 공정장비들이 물량 수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초기 패턴으로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또 수소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소차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수소차가 없더라도 우리가 1년 뒤에 수소차가 지금보다 많이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기차 마찬가지였어요. 2016년도에 현대차가 2016년도 8월달인가요? 그때 현대차에 전기차가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누가 타냐고 했어요. 근데 2017년도 3월달에 전기차가 국내에 테슬라가 청담센터가 생겨 스타필드 하남이 들어왔습니다. 그 2017년도에요. 그 2017년 3월달입니다.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2017년도. 자, 삼성 SDI도 2017년도부터 올라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LG화학도 2017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포스모와 마찬가지죠. 2017년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 똑같은 시기에 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이 바뀌었었다는 거예요. 업황이 바뀌었었다. 그럼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이것이 똑같이 수소차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EM코리아에 대한 주가 추이고 JNK이터도 똑같은 시기죠. 2019년도 1월달, 12월달, 1월달에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EM코리아도 2018년도 12월달 그리고 2019년 1월, 1월달 똑같은 기간에 올랐어요. 자, 유니크 똑같은 기간에 올랐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또 미코 똑같은 기간에 올랐죠. S에너지 S에너지 여기죠. 아, S에너지 여기죠.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죠. 왜 지금 최근에 올랐죠. 지금 또 GMB코리아 똑같은 시기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업황 자체가 바뀔 때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판단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쉽게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고점을 논할 때는 아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업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적인 변화도 함께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번외로 봐야 그 북한 관련주들, 대북주들이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이 신원이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이라고 했고요. 인디에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 반등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아난티나 지금 대아티아이를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많이 붙여서 올라왔고 말씀드린 다음에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많이 붙여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대북주를 저도 이제 잘 아는 스타일이지만 잘 아는 부분이지만 제가 대북주에 대해서는 인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주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IT, ICT, 전기차, 수소차, 5G, 또는 바이오, 제약, 살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기에도 넘치는데 대북주까지 신경 쓰는 것은 더 힘들어요. 대북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대북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대북주는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이미 개성공단 깔았고 철도 깔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2차전지나 수소차, 전기차, 5G나 아니면 IT, ICT, 그리고 지금 뭐 바이오까지 그런 종목도 충분히 지금 매력 포인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북주는 인생을 바꾼다는 생각보다는 비중의 일부만 실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전문가로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로서도 10년 이상 겪어보니까요. 이게 벌 때도 한순간이지만 또 까먹을 때도 한순간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일복리이기 때문에 볼 때는 또 금방금방 봅니다.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정말 이런 기록이다. 우리 옛날에 이런 기록이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Y축이고. Y축, X축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이 길어날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수익률.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빠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또 빠지는 것이 또 수익률입니다. 그만큼 주식은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불확실함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경협주는 필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네, 돈을,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키다 보면 돈이 벌리거든요. 돈을 지키다 보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지키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내 계좌를 올릴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요즘은 매일 곧장곧장 오른 것보다 또 하루 이틀 걸러가지고 종목군들이 큰 상승폭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일단 신고가를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쓰는 모습이었고, 오늘 바닥권에 썬데이 토즈도 지금 최근에 두 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오늘 다시 한번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만 20%가 오른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군도 한번 골라봤었는데요. 자, 일단은 영화금속 큐렉스 XQO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QO는 앞에서도 소개를 두 번 해드렸었죠. 좋은 모습 꾸준히 보이면서 엉덩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봉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빵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원래는 시큐리티 관련 전문업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신에 이게 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도 일부 하자. 왜냐하면 이 기업이 단기 급락에 따른 지금은 반등 파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영화테크. 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전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전기차의 흐름이 쉽게 끝날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서 있던 자리를 돌파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큐렉소인데, 자,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지배구조를 잠깐 보셔야 됩니다. 지배구조를 보시면 이제 한국 야쿠르트가 34.7%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자, 큐렉소는 우리가 의료용 진단 로봇을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최근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자, 의료용 로봇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용 로봇.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관절 로봇을, 다관절 로봇.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이 큐렉소가 만들고 있는 게 의료용 로봇과 다관절 로봇입니다. 그 정도의 정부 정책과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근데 여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자리가 이제 15,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 2,300원대까지 빠졌어요. 이건 여기서 바닥 났다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고 보고, 충분히 지금은 이 기업이 바뀔 수 있는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4월달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매일 유료 회원분들께도 종목 추천을 해드렸었고, 4월달도 결과가 좋았었는데 5월달은 이거보다 더 좋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수익을 또 기록했던 게 5월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월달 것도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긍정 따라줬고, 다만 꾸준한 흐름으로 꾸준한 수익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매일경제에서나 또는 머니투데이 방송이나 한국경제나 서울경제나 어디에 있었든 간에 제가 수익률 같은 경우 1등을 도맡아 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경제TV에서는 온 지 얼마 안 돼 적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충분히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8개월 동안 303%가 난 거고요. 이거는 이제 8개월 동안 145%, 6개월 동안 1등, 자, 요거는 7주 동안 109%가 났죠. 그 정도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아는 전문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강연에도 많이 진행을 했고, 요번에 8월 15일 날 원래는 예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베스트 파트너로 8월 15일 날 강연회가 예정됐었는데, 요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무기한 연기가 돼 버렸어요. 무기한 연기가. 그래서 지금 일단 요런 오프라인 강연회보다는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 11시에도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베스트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올라와 있죠. 유료 서비스는 저희가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와우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고민이라든지 종목 분석,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또 진행이 가능하시니까요.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 아, 5월 달에는 정말 안타까웠다, 5월 달에는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 받으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마련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함께 연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셔서 또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